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생미역 초무침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생미역 초무침. 정말 겨울 이맘때 먹을 수 있는 생미역 초무침. 오늘은 때요. 제가 또 새콤달콤하니 맛있게 무쳐 볼게요. 미리 한 번만 씻어 주시고 데쳐주면 돼요. 옆에다 미리 이렇게 물을 끓여놨어요. 미역을 새파리질 때까지 좀 데쳐주세요. 이렇게. 자, 물에 넣자마자 미역은 금방 새파래지니까 전 참 신기해요. 자, 이 절개까지 새파라지면 다 된 거예요. 이제 한번 이제 시원한 찬물로 씻어내주면 돼요. 이렇게 빠락빠락 주물러서 한 3번 정도는 섞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씻어가지고 미역 줄기 있잖아요. 무역 줄기를 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서 물 좀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. 손으로 꾹 짜면 미끌미끌해서 안 짜지니까 길게 줄기체 있는 채로 이렇게 쭉 훑어서 물기를 좀 빼주세요. 미역 줄기가 너무 크니까 젓가락질 하기 좋게 이 길이를 좀 썰어주고 그 나머지 미역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충 썰어 놓고요. 얘는 이렇게 채 썰듯이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양파도 반 개 썰어주고 채 썰듯이 얍삭얍삭하니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를 둥글둥글하니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모든 음식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줘야 저는 맛있더라고요. 맛이 또 살아나요. 이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좀 밍밍해요. 밍밍해. 홍고추도 절반 정도 해서 좀 색깔을 좀 내주고 대파도 중간 거예요. 중간 거 하나를 가지고 송송 썰어주고 썰기는 다 됐어요. 다진 마늘 한 수저, 여기 한쪽에다가 다진 마늘 한 수저. 고추장 세 수저요. 그리고 매실 원액이에요. 매실 원액 두 수저. 매실 원액이 없으시면 설탕 반 수저를 넣어주셔요. 그리고 식초. 식초는 현미식초요. 세 수저. 그리고 까나리젓 한 수저. 그리고 깨 좀 넣어주고, 깨 좀 넉넉히 넣어주고.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 수저를 넣어주면 물기를 고춧가루가 잡아먹거든요. 한 수저 넣어주고. 한쪽에서 양념을 좀 조물조물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고 간을 봐봐야지. 새콤달콤 맛있겠어요. 살짝 싱겁네요. 싱거우니까 고추장을 한 수저 더 넣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에 매실 원액. 매실 원액을 그냥 얼음 잡아서 한 수저 정도 넣어줘서 이러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간이 맞으면 맛이 확 살아나요. 맛있네요.
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는 물엿 초무침을 준비했어요. 새콤달콤 하기를 더 원하시면 초를 한 두 솥 정도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위에다가 깨를 또 몇 개 똑똑 떨쳐주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